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개각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과거로 가는 열차에 우리가 타고 있는가 하고 자문합니다. 개각과 동시에 관심과 기대가 아닌 국민의 분노가 표출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의 뜻을 외면한 대단히 퇴행적 개각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용 개각을 단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려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옳습니다. 첫째,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는 인사는 안 됩니다. 일부의 극우 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인사가 돼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군 전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신원식 후보자는 극우 집회에 참석하고 극단적 주장을 펼쳤던 편향된 인사입니다. 2016년 촛불혁명을 반역이라고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정상적 사고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건을 서슴지 않았던 인사입니다. 특히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하는 이미 역사적 평가와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실조차 부정하는 역사관을 위험한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전두환 세력의 부활, 하나회의 부활이냐는 국민적 분노가 큽니다. 이 역사관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문화부 장관에 대한 반응입니다.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억압과 획일주의는 문화강국의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허무는 일입니다. 유인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MB 정부 때 입맛에 맞지 않은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인재의 풀을 넓혀야 합니다. 18개 부처 가운데 적어도 13개 부처 장차관이 이명박 정부 인사라고 합니다. MB정부 시즌2 도로 이명박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15년간 우리의 역사는 진보했고 민주주의는 발전했고 국민의식은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도 시대의 변화와 높아진 국민의 의식 수준에 부응하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